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설레는 마음 안고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대한전선 대체 뭘 하는 업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초고압 케이블 등의 전력선과 소재, 통신 케이블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각종 전선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 전선 업체의 종목입니다. 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선 생산 업체로 자 전력, 신재생, 통신, 소재를 생산 중에 있고요. 자, 1995년 필터 방식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케이블 방송을 위한 셋톱박스를 생산한 적도 있고, 여기에 또 의미를 더보자면 이 초고압 케이블 기술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압 케이블 기술과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이 해외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자 한국전력공사 다들 아시죠, 주주님들. 이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공공업체 및 민수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무거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 이번에 AI나 데이터 센터, 구리 등등 해서 지금 이 재료들로 인해서 매수세 붙고 시세 분출되고 이렇게 거래량 터져서 자 여기 바닥 지점 이쯤부터 여기까지 차차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간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단기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에 오른다라는 건, 그리고 2만원을 찍고 바로 강한 하락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건, 자 더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이슈와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자 더 오를 거다, 더 상승할 가치가 있다 라는 건데, 지금 대한전선 갖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이 계신다 라고 하신다면 이번에 2만원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하셔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갖고 있었으나 살짝 물리신 우리 주주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권이신 우리 주주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수익권이시거나 손실권이신 우리 주주님들 정확한 매도 타점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는 저 박 기자한테 매도 타점 알려달라, 저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수익 보시려면 자 저한테 매도 타점 알려달라고 문자를 주셔야 돼요. 자 문자 010-6411-8706번 2번으로 저한테 매도 타점 알려달라고 괴롭히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문자 보내는데 돈도 안 드는데 타점도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문자 안 주신다면 사실상 이 타점을, 매도 타점을 정확히 아시는 우리 주주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아낄 겸 문자 안 주시고 수익 완전 끝머리까지 차서 보실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영상까지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매매하실 때 저희만큼 정보하시는 주주님들 안 계실 텐데 문자 안 주시면 우리 주주님들 손해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재료도 이렇게 남아있다 라고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영상 끝날 때까지 이 종목은 더 갈 거라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솔직히 얼마까지 갈지 기간은 언제까지 갈지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 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문자 하나 010-6411-8706번으로 뭐라고 보내나요? 박 기자 대한연구 가보자, 이 매도 타점 우리랑 공유하고 같이 연구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박 기자 대한연구 가보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전선에 대해서 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거래량과 폭발함과 동시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줬었죠. 자 일단 우리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중에서 저랑 소통하신 분들이 좀 꽤 계시는데 이렇게 또 추세전환 돼서 수익권이니까 제가 또 힘이 되네요. 그리고 또한 손실권이신 우리 주주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수익권이시든 손실권이시든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러면 수익권이신 우리 주주분들은 사실상 거래량은 최고점 때보다 더 나와주고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고 나는 이미 수익권인데 왜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더 큰 수익으로 지금보다 더 큰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익절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5% 최소 5% 또는 10%에서 20%라도 더 수익을 챙기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까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만 담으셔도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후자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상승재료 브리핑을 좀 드릴 건데 차트 먼저 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와 매집이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수가 대략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전후로 바라봤을 때는 실상 20일날 2만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19,00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더 올라가기 전에서 바닥 구간으로 눈에 띄게 오른 수익은 없고 오히려 44,500원 2021년 44,500원 이 고점 대비해서는 오히려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추세기는 했죠. 근데 이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자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반등이 시작한 구간은 자 어디다? 여기다. 자 유상증자, 권리락, 배당락이 나온 이 시점이죠. 자 이 이후에 바닥을 짚고 추세 전환으로 턴하는 위치다. 자, 턴하는 위치다 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지난 고점 44,500원까지 가는 길목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여기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이 추가 상승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도 더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재료냐 찍어줘라. 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후화된 전력망을 뭘로 바꿔요? 새거 신규 전력망으로 생성한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요즘에 전기차 시대가 좀 오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전기차 불편함은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사실상 충전 시에 시간적인 부분 등등으로 불편함을 겪고는 했는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리는 전기자동차 전력 인프라 구축이나 AI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함과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 수요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수혜주냐? 수혜주라면 수혜주인 이유가 뭐냐? 라고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뭐라 그랬어요? 초고압 케이블 기술 초고압 케이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뭐 유럽, 중동, 미국 등 해서 지금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므로 수혜주로 더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선 관련주들이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강한 이슈가 살아있는 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함과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 수요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구리값인데 자, 이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가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전선 관련주들이 구리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강한 이슈가 살아있다. 이것 또한 가장 큰 상승 이유다 호재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공시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볼게요. 자,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전선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 자,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전선 핵심 소재인 구리의 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 관련주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와 더불어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전력 사용량 증대로 초고압 케이블 등 전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 그리고 특히 구리 사용량이 많은 전선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번 전선 및 전력기기 호황이 약
15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구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이 한정되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앞서 지난 3월 올해 연말 구리 가격 목표치를 얼마예요? 톤당 $10,000에서 $12,000로 상향했다. 나아가 내년 평균 구리 가격 전망치는 얼마예요? $15,000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자, 이를 바탕으로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상승세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외국인 기관이 좀 빠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자, 근데 한 달 동안 통으로 보자면 사실상 연기금이요. 연기금이 얼마? 480만 주. 48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한 달 동안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동시에 중심은 어디다? 우리 연기금이다 라고 바라봐야 하는데, 자, 이런 하락 추세는 끝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이다, 이게 재료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누가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지 살펴를 봤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 핵심 재료인 구리에 대해서 언급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살짝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 라고 본다면, 자, 구리는요 전선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선 업체들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구리 가격에 따라 판매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 자, 이러면 뭐다? 결국 구리 판매 가격 상승한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 1,000원에 팔던 걸 10,000원에 팔면은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매출이 결국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실적이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대원전선, 대원전선 실적이 좀 나와줬었는데, 자, 대원전선 1분기 30억 원. 지금 대원전선이 이런 상황입니다. 대원전선. 근데 대원전선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선 생산업체인 이 대한전선도요. 대한전선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고 안내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대충 확인하셨더라도 지금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점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도 이 44,500원 이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하락 추세기는 했는데, 이 하락 추세는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은 어디다? 이 유상증자, 권리락, 배당락이 나온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턴으로, 자, 여기에서 지난 고점 44,500원까지 가는 길목이다 라고 바라본다면, 자, 여기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고, 추가 상승할 수 있으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자, 재료도 남아있다, 이슈가 살아있다 라는 겁니다. 뭐냐? 자, 최근 노후화된 전력망을 뭘로 바꿨다고 그랬죠? 자, 새거 신규 전력망으로 생성한다. 자, 지금 구리는 전기자동차 전력 인프라 구축이나 AI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함과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 수요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구리가 전선 제조 원가의 얼마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90%죠. 9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AI와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업황이 회복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 그럼 뭐다? 구리 판매 가격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그럼 매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매출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저는요, 주주님들 지금을 뭐로 본다? 기회로 본다. 저는 지금 기회로 봅니다. 나는 지금 대한전선을, 자, 얼마에 몇 주를 매수를 했는데 언제쯤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또는 이 종목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대원전선, 이번에 한창 올랐다가 좀 떨어졌죠. 대원전선, 이 대원전선을 얼마에 몇 주를 매수를 했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을 보유 중에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아프실 때 어디 가시죠? 병원 가시잖아요. 자, TV 고장나면 어디 가세요? 전문점이나 하이마트 가시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자, 본인의 주식계좌가 아프다
너무 손실이다 하실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많이는 말고요. 딱 50분만 먼저 소통을 하고 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손실이든 아니면은 뭐 주식 그냥 고만고만하게 운영 중이시든 할 거 없이 사실상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 보려고 하시는 거죠. 자, 수익 실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저희 매도 타점 같이 한번 연구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열심히 있는 힘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자, 010-6411-8706번으로 문자로 뭐라고 보내요? 박 기자, 대한연구 가보자 라고 한 번씩만 보내주시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도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투자하실 때 투기가 아닌 제대로 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정보, 요점만 찍어 전달드리는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